손해보험사들의 실적 개선 흐름이 3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 자율화를 전격 단행한 이후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리면서 손해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. 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삼성화재, 현대해상, 동부화재, KB손해보험 등 이른바 국내 빅4 손해보험사들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이후 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를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. 실제로 올해 24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1년 전보다 평균 18% 올랐고 자동차 보험료 역시 5% 가까이 올랐습니다. 보험료 인상 덕에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지난해 말 98.6%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95.5%로 반년 새3% 넘게 떨어졌습니다. 손해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커졌다는 뜻입니다.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. 이 보험사의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날이 추워지는 겨울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는 부진하더라도 전년으로 비교해보면 양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통상 보험료 인상 효과는 2년 정도까지는 이어지고 또 아직 보험료 인상 효과가 매출에 다 반영되지 않아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제동 의사를 밝힌 만큼 보험료 인상 외에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보험 자율화의 진정한 의미에 맞는 독창적인 보험 상품 개발 노력을 통해 영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.